생활 정치 아니겠습니까? 생활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물가가 점점 더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 때 추석 차례상 물가를 걱정했죠.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아낄 건가 다 주부들이나 누구나 다 고심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김장 물가 때문에 고심하게 생겼습니다. 네, 주요 품목 증가율, 네, 요거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시금치가 무려 124.4%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자료죠. 네. 부추값이 172.9%. 파브리카가 137.4%. 배추는 73%. 배추가 이제 2만 원씩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 그러는데. 중국산 배추 들여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배추는 또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당국자 여러분. 쇠고기도 11.1%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도시가스비, 수도 및 이런 비용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결정적이죠. 우리 가정에도 많은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들, 음식값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한테 이 전기료하고 도시가스료, 수도료는 결정적입니다. 진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서 우리 김장, 김치 담그는데도 그 맛있는 재료는 주부들이 빼야 될 판입니다.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오물풍선, 남북확성기 박송. 이 강화군에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 소음물, 초음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요, 수면 부족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누적, 또 영유아들은 경기까지 나타내고 있다. 가축 피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는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새로 취임하신 김영현 국방부 장관, 윤석열의 군대, 물론 군에 있는 분들이야 시키니까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오히려 이 남북 간의 대결, 확성기 방송을 양쪽에서 때려대는 걸 즐기는 건 아닌가요? 틈만 남은, 뭐 빈틈새가 보이면은 국지전이라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 걱정됩니다. 결국 국지전과 계엄령의 현실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23일 날 합참에서 발표한 경고문이 더욱더 우려됩니다. 합참에서는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 이게 군사용어로 레드라인 아닙니까?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국방부에서 합참 대변인이 이에게 발표해서 기자들이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 레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뭐냐? 단호한 군사적 조치라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근데 대변인이 답변을 흐렸다 그러는데요. 뭔가 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밟아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적하는 언론도 없는 것 같고요.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젯밤 11시에 뉴스가 떴었죠. 검찰 수심이가 최재형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기소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건 최재형 목사 한 사람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김건희 수심위에서는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매우 상반되죠. 매우 상반되고 비교되는데 검찰이 고심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요. 최재형 목사가 계속 주장했던 디올백이라든가 샤넬 향수, 기타 뭐 여러 가지를 김건희한테 갖다 줬는데, 이 취임 축하 표현이었고,
미국의 상원 의원이죠. 이 사람을 국정자문위원회에 임명해달라. 그리고 자신이 운영해왔던 통일 TV에 대한 재송출을 부탁한 거. 이건 청탁이라고 수심위에서 본 겁니다. 청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수심위에서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누굽니까? 김건희가 이걸 받았잖아요. 낼름 받았는데 이건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검찰에서 걸었던 최 목사한테 걸었던 명예훼손죄,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불기소로 권고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아니 카톡 여러분 전에 했던 그 보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에 했던 그 뭡니까? 카톡을 해서 그좀 우리가 봤을 때는 비싸지만 김건희가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선물을 카톡에 싹 올려놓으면 일십하고 디올백이라든가 이 고급 향수를 올려놓으면 오케이 면담 이게 어떻게 주거침입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안내원들이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김건희 방까지 안내를 했고 김건희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접대하고 반갑게 맞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주거침입죄가 됩니까? 명예훼손죄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소하지 말아라. 어제 수심위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 문제죠. 제가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에 변호사들하고 좀 취재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수심위는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과 샤넬 향수, 그리고 기타 등등의 선물을 준 것은 그냥 인사철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사철회 하는데 30만 원짜리 선물 줍니까? 고가에?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란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알선 수재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검찰 수심위에서 권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빨리 앞장서서 김건희가 알선 수재가 있는지, 물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 통일TV라든가 아니면은 그미 연방 상원 의원에 대한 국정자문위원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최 목사가 부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제 수심위가 권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 라는 얘기는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인 김건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죠. 물론 사실상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했거든요. 몰랐다고. 근데 나중에는 다 알게 됐잖아요. 온 천하가 다 알게 됐고, 자기 부인이 디올백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뭐, 그 KBS 그때 뭐 인터뷰인가에 나와서는 뭐 물리칠 수가 없어서, 양평의 고향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은 바로 윤석열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면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검찰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검찰이 수심위의 결정대로 최재형 목사를 기소할 것이냐? 여러분 어디다가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한다에 한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소하지 않는다에 한표 하시겠습니까? 대체적인 여론은 법 쪽에서는 기소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왜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나왔는데 왜 기소 못해?
김건희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최 목사를 기소하게 되면 김건희는 어떡할 거야? 김건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서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윤석열도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은 알선수재냐고 뇌물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선수재 뇌물죄로 이들을 다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은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지 못하고 김건희는 그냥 놔두고 볼 수밖에 없는 문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측이 서울중앙지검이 그냥 뭉개고 갈 것이다. 또 하나 있죠. 김건희 JTBC에서 단독 보도한 것인데 주가 조작의 주범 이종호와 김건희가 그 중요한 시기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했던 그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40여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실과 김건희와 윤석열은 그냥 투자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뭐 23억을 벌었든 뭐 이익을 남겼든 간에 하여튼 간에 그냥 투자했다 그러는데 아니 뭐 주가 조작 주범하고 그 짧은 기간에 40여 차례나 통화합니까? 여러분은 그냥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도 매우 심각하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관련 문제는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뭐 별칭도 붙었죠. 마리아 앙뚜아네트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그 독재자의 부인 이름까지 나오고 하여튼 별 별명들과 호칭이 다 붙고 있는데 자, 이 김건희 문제는 계속 터져나올 것이다. 이번에 터져나온 공천개입 공천농단 문제도 김건희 관련입니다. 사실상 공천을 김건희가 주물럭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사까지도 주물럭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계속 터져나올 것이고 이 문제를 갖고 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여론은 더 싸늘하게 식을 것입니다. 어제 여론조사 끝에서 ARS 조사입니다. ARS 여러분. 양 진영이 그 정치 고관여층들이 답변한다고 하는 무응답층이 별로 없는 ARS 조사에서 23%를 나타냈습니다. 23%면요. 이제 20% 이하로 내려가 되면은 박근혜 때는 이때부터 거의 망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 17년에 삼박자가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때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리고 선거에서 지고 그 다음에 당시 여권에서 유승민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했고 그리고 윤석열 눈에서는 깔딱깔딱거리는 깔짝깔짝거리는 한동훈이 있습니다. 이 삼각구조가 상당히 맞고 있다. 이 구조상 그리고 타입구조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반에 소고기 값도 올라가고요. 물가는 올라가고 배추는 금치가 되고 이러는데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동훈이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 그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국민들 약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고기, 돼지고기 배불리 먹을 테니까 당신들은 이번에 김장도 하지 말고 그냥 원래 돈 없고 힘들면 풀만 먹고 사는데 이제 풀도 못 먹게 생겼어요. 아주 국민들 약 올리는 거죠. 예. 그 쇠고기, 돼지고기는 뭐 사진까지는 안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쇠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파티를 벌였느냐? 한동훈이 고기 좋아해서 그랬답니다. 아주 배려합니다. 야, 네가 말이야 언론에 계속 흘리니까 독대는 안 돼. 그러나 와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실컷 먹고 가라. 또 한동훈 너 오미자차 좋아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술도 못 먹고 오미자차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많이 먹어라.
그리고 윤석열이 1시간 반 동안 만찬인가 한 수십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들, 최고위원, 당직자, 대통령실의 수석들 다 모여서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은 원전 자랑만 했다 그럽니다. 체코 원전 자랑. 그걸 잘했다는 거죠. 그 웨스팅하우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해결도 안 됐고, 또 지난번 미국에 방미했을 때 바이든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합의문까지 냈잖아요. 양국의 지적재산권은 존중한다라는 합의문까지 발표했어요. 네.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사실상 미국 행정부가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거든요. 그런데 체코 원전 수주, 덤핑 수주 아니다. 아무런 분쟁도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폄훼, 언론에서 폄훼했다. 그리고 체코의 언론에서 나온 사기꾼 용어를 왜 한국 언론에서도 받았었느냐. 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만 받았으지. 왜 체코 언론을 받았었냐. 아니, 받아쓰기 훈련시켰는데 한국 언론 달라졌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얘기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오는 전원에 따르면은 거기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아유 진짜 뭐 얘기도 못하고 지겨웠다. 속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면 어제 그 중요한 자리였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해야 됩니까? 제일 처음 민생 문제를 얘기해야죠. 네.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지금 기업들이 폐업하고 도산을 잇고 자영업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자영업자들의 한 달 수익이 100만 원 미만이 75%가 넘는다는 통계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진짜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간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국민 세금으로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안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 안 하면 거기에 참석한 누구 한 사람에도 저요! 대통령 각하!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투덜투덜 거렸던 거예요. 응? 의료대란 문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의료 시스템 붕괴 문제, 의정 갈등 문제, 그리고 가장 논란의 핵심인 김건희 문제. 제2부속실은 설치한다고 설치하지도 않고 있고요. 김건희 사과 문제, 공천개입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요! 용기 있게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요라고 했으면 아마 다음 국회에 그 사람은 당선됩니다. 우리는 이 꼬라지를 보면서 이 집권세력의 한심한 작태, 권력에 줄 세우는, 줄 서고 권력만 쫓아다니는 이러한 작태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저요 하면서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쫓겨났지만 쓴소리하는 민간인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태반이 검찰 출신 아니잖아요. 한마디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배불리 먹고 오미자차 먹으면서 소화 잘 시켰겠죠. 네, 그리고 나왔다 그래요. 한동훈은 독대만 재요청했다는 독대하면 뭐가 좀 나와요? 아, 공개된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 대표니까 대통령 각하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못하고 오직 독대. 독대 때 뭘 얘기하려고? 뭐 딜을 하려고? 어? 자, 부산 금청장 전남 영강군수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 이거는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그 대결이 아니라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대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민주당하고 조국의 한판이 되니까 국민의힘은 사라져버렸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결코 정치공학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이쪽에 명운을 거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거기에 숙식까지 차려놨다. 특히 영광에. 부산금청장 선거는 단일화 문제를 조국당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김경지 변호사 인터뷰했을 때는 여론조사 단일화는 수용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영광 군수로 출마한 장현이란 후보입니다. 장현 후보. 이 사람은 고려대학을 나온 사람인데요. 고려대학에 제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취재 좀 했어요. 그 경력을 좀 찾아봤더니 아주 경력이 화려합니다. 88년 평민단 총선에 나갔는데 낙선했고요. 2000년도에는 네,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김장 대란이 예상됩니다. 산지에서 배추가 없다 그럽니다. 배추값이 2만 원 올랐지만 어제 여러 언론에서 취재를 했는데 산지에 가보니까 배추가 없고 또 포장김치를 생산하는 곳도 배추가 창고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배추값이 금값이 되고 그리고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대책으로 내놓은 이제 와서 내놓은 것이 중국산 배추 수입인데 이미 늦었죠. 중국산 배추가 수입됐다 그래도 배추값이 떨어지겠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10월 말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 그러는데요.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김치도 잘 먹지 힘든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빨리빨리 세웠어야죠. 그렇게 폭염이 있고 폭우가 있으면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중국산 배추 들여오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취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의 내부 붕괴가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극우 단체, 극우 세력의 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갑제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극우 세력의 대명사죠. 이분의 사조직인 국민운동본부. 어제 조선일보에 5단짜리 광고를 냈습니다. 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랍니다. 또 광고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외칠 땐 늦었다. 정권의 무능으로 의료교육 실패가 재기가 불능하다. 이천은 주술인가 신탁인가 교시인가. 이 문제가 결국은 집권세력 내부에 사실상 뭐 조갑제 씨가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을 지지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 링크 건거 있습니다. 그 이 지금
이 문제는 의료 대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고 사실상 기득권층이죠. 의사단체와 의사들과 윤석열과의 일대 회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그것이 의료개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저께 그 뭡니까 소고기 만찬 돼지고기 만찬 자기네끼리 배불리 먹은 국민들은 김치 먹기도 힘든데 그때 또 얘기했죠. 도저히 안 된다. 아, 도저히가 아니라 분명히 안 된다. 그러면서 아마 이 구구단체들이 내부 반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 동아일보의 김순덕 씨도 칼럼을 썼습니다. 대통령은 왕도 포도대장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용산에서 고기 먹고 박수 칠 시국인가. 누가 봐도 그렇죠. 그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 장면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집권 세력이고 나라와 국가를 책임지는 세력들인가. 엄청난 회의와 분노와 안타까움을 모든 국민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왕도 포도대장도 아니다. 그 흥미로운 사실이 그 만찬 이후에 소위 친윤계와 소위 친한계가 갈등과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한동훈도 목소리 좀 높이는 것 같아요. 조금 배짱이 생겼나요? 뭐 자기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을 텐데. 성과가 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소고기, 돼지고기 잘못 먹은 모양이죠. 한동훈 저녁을 먹은 것이다. 아주 시니컬하게 냉소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독대 요청을 했다. 독대 요청이 마치 윤석열과 한동훈의 기싸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독대해주면 어떤가요? 한동훈, 그날 모였을 때, 만찬 모였을 때 바로 윤석열 바로 앞자리에 있던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의료 문제, 그리고 김건희 문제, 또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갔다 온 자랑 문제, 원전 수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만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잘났다 그러면서 박수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 친한계와 친윤계 인사들이 만찬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서로 간에 비난하고 또 책임 전가에만 몰두했습니다. 친윤계라고 소위 부르는 인사들은 윤석열이 속이 좁다. 뭐 이렇게 독대한다고 언론에 흘리느냐 라는 거고 친한계 인사들은 친한계의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이 구중궁궐 아니냐 왜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게 국민들에게 뭐 미안하다 뭐 그런 정도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자기 살길들 찾아가는 모습을 언론에 국민에 보이고 있습니다. 슬슬 윤석열 정권이 갈 날이 머지않은 것이냐 이러한 내부 균열과 내부 갈등 그리고 계파 간의 갈등들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와 여러분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은 떨어지고 선거에서는 패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박근혜 때 유승민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삼박자가 지금 서서히 가을을 맞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들은 바인데요. 지난번 그 누굽니까? 저 공천개입 문제로 김대남이라는 전 비서관이 기자에게 이명수 기자에게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죠. 김건희가 사실상 공천을 좌우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철규가 그걸 대행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됐다라는 거죠. 이원모 전 비서관을 꽂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10분 있다가 전화를 해서 이명수 기자에게 그 얘기하지 말아라. 나 죽는다. 이 사람은 양심선언까지 검토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엉망인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 내부가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 이해 득실만을 따지고 있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구중궁궐 전제군주 시대에 볼 수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다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김건희 비선실세 세력, 경제적은 이종호, 정치적은 또 뭐 명태균이 했다가 요즘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김진우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부가 이제는 순장조가 되기 싫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산하단체 뭐 하나 얻어서 나가자, 아니면 좀 쉬자. 아무런 역할과 권한도 없는데 못하러 여기 앉아있느냐. KKK, 김건희 줄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두려고 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뭐 이것도 전원입니다만 요즘에 아프다는 핑계로, 치병을 핑계로 대통령실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비서실장 얘기가 자천타천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이 나 비서실장 가면 어때? 이렇게 상의를 했다 그러는데 외부 인사하고. 이정현 전 의원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이 과거의 생각을 보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죠. 순장조가 되기 싫다는 것이죠. 네, 하여튼 내부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이제는 막바지로 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탄핵 때와 유사한 광경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박근혜 때는요, 박근혜는 그냥 누리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해먹었죠. 이승만 때도 이승만은 누리기만 하고 이기붕이라든가 그 부정부패 세력들이 다 해먹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좀 다릅니다. 비선 그룹들이 해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양태의 권력 말기 현상인데요. 자, 조만간 가을 전국이 시작되면 이런 부분들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조선일보 어제 5당 광고에 난, 5당 광고로 난 윤석열 물러나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뭐 그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TBS의 구성원들, 직원들이 하룻밤 사이에 거리로 내쫓게 생겼습니다. 오세훈의 작전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이제 만족스러운가?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TBS 이성구 대표가 어제 전원해고 예고 결재를 한 다음에 사퇴했습니다. 참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한심한 사람이 TBS 사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TBS 월급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는데요. 네. 그만두란 얘기죠. 약 240명의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세훈이가 TBS를 죽이기 위해서 출연기간 해제에서 서울시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고 예산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TBS의 자금은 한 1,000만 원도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이 쪽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TBS 노조에서는 이 외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정관 개정을 서둘렀는데 방통위에서 이건 할 수가 없다. 정관을 개정하면 외부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서 나름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TBS를 폐국하고 그 황금 채널을, 라디오 황금 채널을 종편 쪽에 넘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TBS 노조의 송지현 지부장을 저희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내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마련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군식님, 김지우님, 회원에 가입,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불러드리지 못했는데, 저희 후원통장으로 이은선님, 그리고 장칠수님, 천창영님, 차영란님들이 소중한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는 진짜 아주 매우 소중하고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변희재 대표가 직접 나오셔서 윤석열 정권이 언제 망할 것이고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다 합니다. 특히 보수 쪽 진영의 흐름을 잘 알고 있고 내부의 균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희재 대표의 얘기가 굉장히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지에 거리에 나앉게 된 우리 TBS 방송의 직원들, TBS 박원의 구성원들을 대신해서 송지현 노조 지부장, 언론 노조 산하 쪽, 그래서 지부장이라고 부르는데 송지현 지부장이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유님, 제가 변희재 대표 존중해서 초대하고 얘기도 잘 했는데요. 네, 뭐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엘레나님, 네,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고, 네, 이게 나라입니까? 네. 하늘님, 해스님, 좌청령님, 바다님, 네, 진실님, 네, 여의해영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우리 최수근 상병이 전역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갔고, 이 상관의 과시욕으로, 상관의 충성 욕망으로, 우리 젊은 최수근 상병이 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진실되게 밝히려고 하는 박정은 대령이 재판에 회부되고 기소됐습니다. 항명죄라는 이유로. 그리고 최수근 상병에 얽혀있는 이러한 난마처럼 얽혀있는 이 기득권 세력의 추잡함과 추악함, 그리고 그 정점의 핵심에 김건희 씨가 있다라는 문제는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번번이 윤석열에 의해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재의결 때도 윤석열 대통령 따라지 역할만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좌절됐습니다. 해병대를 자원해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젊은 우리 장병이 불의의 사고로, 그것도 사단장의 잘못되고 왜곡된 지시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 사건에 대한 경위,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있는 얘기는 VIP 경로설이고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다.
대통령실에 있는 관련자들, 그리고 국방장관, 국방차관, 기타 등등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화를 돌려댔다. 이런 부분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상병, 그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을지, 현재의 심정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어제 최상병의 어머니께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대하던 날 포항 시내 거리마다 온통 벚꽃이 만개해서 너무나 예뻐서 몇 번이나 아들과 환호성을 지르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129위, 1292 기수 1012명 중 아들만, 오직 수군이만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어 목이 맨다. 다른 동기들이 다 누리는 작은 기쁨마저 우리는 누릴 수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아들이 없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어머니가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속상하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어머니는 힘도 내세울 곳 없는 엄마지만 아들 희생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엄마가 그나마 살아야 할 이유라고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눈물 나는 대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법원의 요청사항도 무시해버립니다. 군사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단두 줄로, 네, 사실조회부터 볼까요? 사실조회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범죄자입니까? 당신이 지시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정중하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수 있는지 이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두 번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아주 간단한 사실 아니에요. 통화했다 안 했다 그러면 되고. 누가 사단장을 할수 있느냐. 안 했다 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했다. 오리발이라도 내밀면 좋죠. 거짓말이라도 해라 라고 군사법원에서 사실조회 요청을 했는데, 바로, 대통령실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군사법원 쪽으로. 군사법원 수신. 네. 제목, 사실조회 회신. 네, 좀 보여주십시오.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아. 참, 이게 국가안보예요? 이런 망발이 국가안보입니까? 그리고 7070 전화가 그리고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국가안보예요?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북한에서 내려옵니까? 아, 오물풍선 자주 내려오잖아요. 대처도 못하면서. 이런 형국입니다. 우리 최상병의 저녁 날 어머님의 편지와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갑자기 뭐 청와대가 권위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용산으로 옮긴다. 엄청난 말이 무성했죠.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협조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협박성의 얘기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예비비 450억인가요? 490억인가? 460억을 따냈습니다. 문재인 정부한테. 으름장 나왔고. 그리고 이 대통령실만 용산으로 이전시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 관저도 찾다가 국방부 장관 뭐 관저인가요? 찾다가 안 되니까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관저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아주 정원도
넓고요. 왜냐하면 외교 사절들이 와서 만찬도 하고 접견도 하기 때문에 김건희 마음에 쏙 들었겠죠.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 관저, 한남동 관저에 뭘 지어놨는지, 드레스룸, 사우나, 뭘 어떻게 꾸며놓고 공사를 했는지, 그 21g이라는 업체는 도대체 어떤 업체인지 온갖 비리와 의혹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 공관을 졸지에 뺏겨버린 사실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의 본관 같은 것이죠. 외교사절들이 오면 거기서 파티도 하고 예, 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환담도 나누고 네, 외교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 외교부 장관이 관저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삼청동에 있는 비서실장 공간으로 갔는데 거기 너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대사라든가 이 사절들이 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 앉아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급 호텔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 비용만 또 엄청나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 리모델링을 했는데, 네.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도 비서실장 공간도 잘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또 비밀리에 최근에 옮겼다. 역시 MBC 기자회에서 밝혀졌습니다. 뭐 자기네 돈으로 김건희 씨 주식으로 번 돈, 주가 조작으로 번 돈 갖고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한 겁니다. 혈세의 낭비와 낭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 차트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탁탁탁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눈덩이처럼 드러난 것이죠.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이전만 강행한 것입니다. 실제는 당시에도 1조 652억원이 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호처, 경호대의 이전비가 누락돼 있었고 중요한 건 이제 합참이죠, 합참. 당시에 대통령이 국방부 관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갑자기 짐 싸갖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합참하고 같이 더무사리로 합참 건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합참은 과천에 있는 부대로 이전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기재부에서 예산 타당성 검토라니까 예산 타당성 검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재부 관료들도 이제 책임지기 싫은 거죠. 감감 무소식이라서요. 현재까지 용산에 합참, 국방부, 대통령실이 함께 과밀학급처럼 대통령실은 뭐 널널하겠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합참과 국방부는 과밀학급처럼 거의 쓰고 있다. 합참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전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산 책정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북한이 공격할 경우에는 다 모여있잖아요. 옹기종기. 분산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시에는 각자 역할을 해야 되는.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 지하벙커에 모든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걸 전략을 짜고 다 할 수 있게. 이승만이가 6.25 전쟁 때 한강 철교 끊어놓고 한 튀었잖아요. 대통령은 뭐예요?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당연히 벙커에 남아서 지휘를 하고 국민에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국민 항쟁이 일어나면은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곳에서 자위권을 발동시키려고 한 것인가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표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이것이 바로 박선원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하여튼 대단한 상황입니다. 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우리 뉴스 코멘터리
네, 푸른하늘 은하수님, 박정숙님, 네. 멀티몬도님, 제이라님, 강현덕님, 오파랑님, 정정우님, 계엄령 눈여겨서 잘 봐야 한다. 50억 조라님, 민국님, 평생 대통 하려는 거지. 평생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극우 세력의 지금 내부 반란을 보면은, 극우 단체들의. 이제는 윤석열 있으면은 우리가 다 망한다. 뭐 그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나는 순장조가 되기 싫다. 아직 뭐 2년 반이나 남았는데 벌써 순장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심영석님, 네. 평화와 번영님, 네. 순비소로님, 예. 아, 배동원님,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을 이끌고 전면에 나서고 있잖아요. 저희가 어제 영광에서 지금 숙식을 하면서 영광 군수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을 연결했었죠. 네. 한준호 최고위원, 현지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조국 혁신당의 후보인 장현 후보가 과거에 고려대학교 학도호국단장을 했는데 총학생회장이라고 허위 이력을 썼다. 물론 그것을 이제 바꿔서 총학생장이라고 네,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과거의 학도옥단장은 전두환 시대에 또 박정희 시대에 대학을 병영화시키고 군대화시키면서 사실상 어릿광대로 놔뒀던 것이 학도옥단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과거의 대학에는 교련 점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사열과 그런 건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도 학도훅단이 있었죠, 여러분. 뭐 대대장, 연대장 해왔고 때가 되면 사열도 받고 그랬던 걸 우리 기억합니다. 그 학도훅단 출신이 학도훅단 자신이 조국혁신당의 영광군수 후보가 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국 대표가 뭔가 좀 급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 길게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정당이니까 조국 혁신당도 다음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후보 내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금의 형국에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되고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형국에서 과연 민주당하고 저렇게 좀 치열한 경쟁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 영광에서 출마한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탈당감, 무소속, 정치 철새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조국 혁신당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부산 금천구청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 민주당의 후보와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모여서 후보 단일화를 논의했지만 별 결론도 못 내리고 중앙당으로 그것을 논의를 옮겨갔다고 합니다. 이 문제도 심각한 것 같죠. 이것도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했으면 좀 물밑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언론 프레임만 하되고 공론 작업을 통해야 공론화, 뭐 패널 작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번 보궐선거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결 이렇게 언론에서 지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두 정당이 선의의 협력과 연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양보도 하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10월 16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잘 아시죠, 여러분? 과거에 종교조 명단 공개한 사람이죠. 조전혁으로 후보 단일화가 됐다 그러고요. 근데 이제 이쪽의 진영은 정근식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됐는데 그 외에 다른 후보들이 지금 나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과연 뭐 방현석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 진행될지 네, 아직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변희재 대표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신 중간에 우리 박 기자님께서 소중한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식님, 김지우님, 멜리당님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제 옆에 우리 변희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늘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죠, 조선일보의 5단 광고로 조갑제 사조직인 국민행동본부인가요? 예. 윤석열 물러나라라고 광고를 때렸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안이 네. 의사 대란을 지금 그렇죠. 잡고 있다는 예. 건데 실제로 지금 추석 연휴 한 달 동안에 네. 이 윤석열 지지율이 20%까지 갤럽 기준으로 떨어진 거는 네.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의 노년층이 빠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정확히 의사 대란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아. 그리고 조갑제 대표가 지금 80대 중반이에요. 그래요. 본인부터 본인 친구들이 지금 위협을 느껴요, 삶에. 지금 조갑제 대표가 실제로 표현 쓰는데 지금 공동묘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그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지금 이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윤석열의 그 오기 하나 때문에 네. 국민들 죽어나간다 그러면 이건 중범죄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뭐 우리가 좌우 이념 가지고 싸우는 이런 분들은 하나의 판타지일 수도 있는 건데 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지지층, 네. 보수 노년층이. 어. 그래서 이건 핵심 지지층이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징조를 이제 조갑제 대표가 보여준 거죠. 이거는 이제 끝난다. 당신이 아무리 뭐 윤석열의 지금 이 방식은 이념 대결로 딱 가두를 쳐가지고 보수가 지키는 건데 이걸 이게 지금 무너지는 거죠. 아니 근데. 자기를 찍어주고 자기를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을 지금 응급실도 못 가게 하고 병원 혜택이나 이 의료 서비스를 못 받 아니 이게 무슨 발상입니까? 그거는 이제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발상이 그 모양인데 네. 자기들은 이미 문재인 때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수가 지지했어요. 그럼 솔직히 그 사람들이 보수를 뭘로 보겠습니까? 개돼지로 보는 거야, 보수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어차피 니네는 좌파하고 싸우는 애들 아니냐. 내가 좌파하고 싸우는 척만 해주면 니네 지지할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니까
실제로 보수한테는 립 서비스만 합니다. 립 서비스만. 쓸데없이 그 뉴라이트 흉내내가지고 그냥 이념 충돌하는 것처럼 사기쳐가지고 지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갑절의 표도 거기에 넘어갔어요. 조갑절의 표도 네. 뭐 윤석열 만세차량 부르다가 그런 판타지 게임에 넘어갔다가 현실이잖아요. 사람 죽어나가는 거는. 현실을 못 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조갑재 대표라든가 그 보수 단체들, 극우 보수 단체들, 여러 극우 유튜버들도 지금 분화돼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이 사실상 윤석열의 강력한 지지율이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 상당히 고민이 깊었단 말입니다. 보수의 이른바 리더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대로 과연 5년을 갈 수 있겠냐? 여기서 또 무너졌을 때, 그러면 또 뭐 좌파 정권 들어서 어떻게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조갑재 대표가 선언해 준 거는, 차라리 빨리 끌어내리자라는 점은 그렇게 읽히거든요. 보수가 앞장서서 빨리 끌어내리는 게, 보수의 명예회복이나, 나중에 사후 명분이나 했을 때, 더 그게 플러스 되는 장사다. 머뭇거리면 이제, 만약에 머뭇거렸다가, 아직 의사대란 안 났습니다. 삼차가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제 시작된다고 봐요. 지금은 사실 따지면은 전공의만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핵심은 뭐냐 전공의들을 가리키는 전문의들이 버티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내년에는 다 무너지고. 네. 내년에 이제 의과대학 대란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 올해 지금 유급된 의사 의대생들하고 내년에 와장창 밀려드는 애가 뒤섞여가지고 개판 오문전 돼버립니다. 네. 그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의사 대란 벌어지면 이제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자기 친구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거는 조갑재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수에서 지금 나이 든 사람들 전원책 이상돈 뭐 보수라고 볼 수 없지만 김종인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제 또래가 느끼는 체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느끼기 때문에 네. 좌우할 것 없이 노년층들은 이제. 아주 절박한. 아, 이거 빨리 안 끌어내리면 내 목숨이 날아가겠구나. 근데 그게 그 노년층에 절대적으로 다 윤석열을 지지하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사람들 다 죽어나가기 전에 빨리 윤석열을 안 끌어내리면 보수는 영원히 집권 못한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한글을 저도 자세히 보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할 때는 이미 늦는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 아니 보수의 이제 그 건국의 이 아버지를 이승만으로 그렇죠. 모시는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이승만 정권 갈아칠 때 그 어떤 표현 아닙니까? 아니, 그걸 조갑재가 쓰고 있다는 얘기는 예. 절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갑재 그 국민행동본부 조직의 조직책이 서정갑 대령인데 이분은 거의 아흔살이야. 아흔살 이분은. 기사 보셨는지 모르지만, 인여원 의원 사무실에 장난 전화인지 무슨 전화인지 왔대요. 박정희 얘기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서거할 수도 있다. 아, 이건 뭘 반영한다고 보입니까? 이게 뭐, 자작극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글쎄, 민심이 이반이 한마디로 워낙 흉흉하니까, 네, 솔직히 그런 데나 한두 개 가겠습니까? 현실에는 나, 마찬가지. 윤석열에 대한 불만 토로겠죠, 나. 지금 그러니까 추석 때 이 335에 모여서 윤석열 얘기를 아예 안 했대요. 스트레스만 쌓이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에 결혼을 앞두고. 네네네. 이 사전 모임들을 했어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동창회도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친구들, 뭐 중학교 친구들, 뭐 군대 친구들 사전 모임을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좀 좌우가 좀 섞여 있는데 제 사전 네. 모임은 네네. 근데 정말 단 한 명도 윤석열 지지하는 애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수고 네. 저와 같은 비슷한 보수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지지하는 애는 한 명 봤어요. 제 또래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를 할게 없는 거예요. 할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건 이미 결정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 이제 뭐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은 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노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노년층이 의사대란으로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윤석열을 우리가 다룰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김건희 이슈 엄청나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김건희가 검찰 개입한 문제들이 근거가 드러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 마지막 남은 20%의 핵심 지지층한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다 빠졌어요. 80%가. 그렇겠지.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야, 씨, 뭐, 김건희가 영부 있는데까지 그 공천 좀 뭐, 하면 안 돼? 이런 정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한 의사대라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좌우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빠질 텐데, 이거 빠지는 거는 지금 이 김건희를 다루는 이 매체들 보면은, 김건희 공천계의 명태균 한 방으로 쓰러뜨린다 그러는데, 그런 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실제 빠지는 거는 이 의사대란인데, 의사대란으로 그렇지. 빠지는 거는 갑자기 영상 빠지는 게 아니라 쭉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럼 내, 그 속도로 보면은 이건 내년입니다. 네. 아, 내 친구가 병원 네. 못 찾아서 네. 장례를 치렀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계속 축적이 되니까 그리고 내년도 가속화가 되니까 제가 볼 땐 내년 상반기 이후는 이건 붕괴돼요. 붕괴되는데. 아예 그냥 한 자리 숫자가 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예전에 뭐 박근혜 뭐 태블릿처럼 한 방에 쳐서 이런 거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뭐 트리거라기보다 네, 이미 그거는 면역이 돼 있어요. 하도 많이 터지니까. 네, 돼 있어요. 하도 많이 터지니까. 인성들 하도 많아서 그걸 그냥 다 무시하자고 남은 사람들이 20%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자, 그 윤석열 만찬 얘기 좀 할까요? 만찬 얘기했는데 한동훈 관계 여러 차례 우리 대표님이 진단해 주셨지만은 이번은 좀 한동훈 좀 덤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윤계와 친한계가 나눠져서 언론 프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이 명태균 건에서 네. 이거는 한동훈이 잘 아는 사안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공천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김건희가 명태균 통해 가지고 공천에 개입을 했는데 한동훈이가 네. 막아서 김건희 안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한동훈이 아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그리고 한동훈이 아마 명태균이나 김영선이가 공천 개입하는 문자를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네. 지난번에도 김영선이가 한동훈한테 보냈듯이 이번에도 김영선 잘 챙겨주세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한동훈이 욕을 들고 윤석열한테 자기 지분을 따려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자꾸만 독대 요청을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덮어줄 테니까 내 나라 내 좀 지분 좀 이러려고 본다.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러면 김영선은 안 됐지만 용인에 이원모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은 뭡니까? 김건희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은 자기가 거부한 것도 있겠지만 들어준 것도 그럼 공범이 되잖아요. 무슨 공범이 가서 협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깔 테면 까봐, 씨, 너도 죽어 이거잖아요 지금.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겉으로만 뭐 언론에 흘렸다 이런 거고 속 내용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시크릿 그 검은 내막들 이걸 갖고 장사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다만 한동훈은 어쨌든 윤석열한테 이거를 얘기할 명분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야당이 한동훈을 집중 공격해야 되거든요. 너 그때 뭐 했냐. 그렇지. 너 있었냐 없었냐 압력이. 지금 한동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은 답을 할 때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답을 윤석열과 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은 뭐냐? 네. 그냥 덮어. 뭘 상의해. 네가 알아서 덮어. 이거잖아요. 어떻게 덮어 한동훈이가? 그냥 없었다고 얘기하고 그냥 없었다고. 김건희 공천 없었다고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공천 과정을 다 알잖아. 다 알고 실제로 한동훈 쪽에서 많이 흘렸잖아요. 김건희가 개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이거는 윤석열과 단판 안 지면요. 네. 정치생명 걸어야 되는 거죠 이제. 아, 그렇다고 보세요?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계속 도망다닐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제 이게 일정 정도 지금은 막 복잡해서 사건이 그런데 이원모 사건이나 명태균 사건에 정돈이 되면은 네. 저는 결국 화살이 한동훈한테 갈 거라고 봅니다. 너 어느 정도 압력 받았냐 했을 때 계속 침묵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압력 없었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네. 국민들에게 먹히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동훈이 했던 마케팅이 있는데 김건희를 차단시켰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일정 정도 그걸 까야 되는 거야, 한동훈은. 그럼 까면은 이건 네. 뭐, 윤석열하고 정면 승부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지검이 한동훈 댓글 공작을 수사하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한동훈이 까는 순간에 아마 다음날 구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그 당직자들이, 언론이나 또 기자들한테 살짝 김건희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김건희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간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자꾸만 흘리고 얘기하는 건 네. 한동훈이가 김건희하고 대결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걸 자기네들도 알기 때문에. 네, 알고 이제는 뭐 그 부분 대해서는 자기들이 윤석열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론상. 네, 여론상. 근데 지금 이준석도 마찬가지인데 네.
10개가 들어와서 한동훈이 9개를 날리고 하나만 받았다 해도 이거는 똑같아요. 다 막았던지 아니면 그때 터뜨렸던지 해야 되는 거지. 결국 이준석도 지금 코너에 몰린 거 아닙니까? 코너에 몰려있어요 지금. 아니, 나름 이준석은 윤석열과 선 윤력하지 않았습니다. 다 거봐야 한 개만이라도 야합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탈출할 길은 없다.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아, 이준석도? 예, 이준석 마찬가지고요. 예. 이준석은 사실은 공천을 두 번 개입했습니다. 이 김영선 관련해서. 지금 총선 때만 얘기가 나오고 나무신문 문제가 나오는데 네. 그 전에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에 창원 보궐선거에 김영선의 공천장에 도장 찍은 게 이준석이에요, 당대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 당대표 선거 나갈 때 그러면은. 당대표 선거 나갈 때? 명태균이가 그거 다 컨설팅 했다고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지금 흘려요. 왜? 입막음 하려고 윤석열이 명태균을 구속시키려고 검찰을 움직이니까. 그래? 나 다 까버린다. 죽고 싶어 해가지고 다 까고 있는데. 명태균이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게 이준석 그 당시 돌풍 당대표 네. 때 그것도 자기가 만들었고 그게 여론조사 뭐 검체하고 네. 했다라는 거야 이게 그렇죠 안철수와 이거 다니나도 자기가 해서 윤석열 만들었고 어따 대고 나한테 까불어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의 그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입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이준석 당대표 여론조사가 되게 이상했던 게 그때 제가 다 지적해 놓은 게 있는데 당대표 선거는 원래 그 당 지지자한테만 여론조사합니다. 그렇죠. 아 민주당 당대표 뽑는데 국민의힘 지지자가 왜 뽑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준석 당대표 될 때 유일하게 그때부터 전 국민 여론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당대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뭐 합리적인 보수로 위장돼 있어서. 그러니까 네. 국힘당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게 조사에 잡히니까 이준석이 1등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네. 그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게 갑자기 원래 이준석은 나경원이나 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론조사가 이상한 게 튀어나왔어요, 그때. 그게 민주당까지 포함된 조사 이준석이 1등 나오는데 그걸 조중동이 대서특필해서 이준석 돌풍 신드롬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작한 신드롬 만들었는데 그게 명태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태균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명태균한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는데 네. 창원에 보궐선거가 나 있어요. 명태균은 김영선을 잡았어. 그럼 명태균과 이준석이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거를 그 얘기를 지금 이준석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 선거 윤석열 본선에만 개입한 게 아니라 경선에도 개입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랬겠죠. 왜냐하면 당대표를 이준석으로 만들 때부터 개입했으면요. 그렇지. 그때부터 이미 실권자입니다. 경선은 그때 그 이후에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명태균은 움직였겠죠. 충분히. 자기가 어찌 보면은 당권을 쥐고 있는 건데 명태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은 분명한 거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무조건 졌습니다. 홍준표한테. 아, 그랬나요? 예, 아, 다 졌어, 다 졌어요. 맞아. 근데 무조건 당권에서 이긴 겁니다. 그래요. 그 명태균 작품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런 신세를 줬으니까 김영선을 차은우 꽂아준 거고. 꽂아준 거고. 또 이제 명태균은 김건희를 등에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하고 깊이 상의했을 겁니다. 너 지금 윤석열하고 사이 안 좋은데. 어차피 힘은 김건희다. 김건희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총선 때 이제 아니 그러면은 이준석만은 5선 의원 김정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드러나는 거는 갑이 명태균이고 김정선은 돈을 뜯긴 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삐끼였다고. 네, 그렇잖아요. 그럼 칠불사에 부른 거 누구래? 칠불사에 부른 것도 명태균이라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이다. 명태균이 전화 한 통 하니까 야밤에 가고 다 온 거야. 자. 이 매화를 심었는데 왜 심었어요? 뭐. 그게 기념수라고 쳐도 네. 기념수라고 쳐도 명태균이가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둘이 심고 있습니다. 천하람하고 이준석이가 그거는 얘기가 잘 됐으니까 뭐 명태균과 같이 나무를 심고 있는 거죠. 네. 이준석 말대로 깨졌는데 뭘 나무 심고 있습니까? 거기서 같이 그렇지. 잘 됐으니까 우리 한번 잘해보자는 뜻으로 명태균, 천하람, 이준석이 나무 심고 사진 찍는 게 용납이 됐겠죠. 판 깨졌는데 뭘 명태균 사진 찍고 있어요. 잘 돼서 이준석이는 당에 가서 이제 내가 추인해주겠다 하고 천하람은 남아서 기자회견을 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당에 들어갔더니 김종인 할아버지가 난리치니까. 어. 그래서 천하람은 3일 더 머문 거고요. 어.
그럼 이준석이는 뭐예요? 이미 딜을 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이준석도 이제 이 김건희 공천 개입에 자유로워서 없다는 거죠. 근데 왜 명태균이 김건희하고 개혁신당 이준석하고 그런 딜을 했다라는 것은 김건희하고 척졌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명태균이가 총선에 총선 공천 판을 짰다느니까 나오는데 지금 왜 그 갈라진 겁니까? 지금도 그렇고 뭐 한동훈이가 막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명태균 입장에서 만약에 김건희가 네. 최선을 다했는데 한동훈이 막았으면 김건희가 틀어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김건희가 뭔가 다른 꼼수를 부렸다고 판단했겠죠. 명태균 입장에서 다른 인물이 또 생긴 거야. 충분히 김건희 미인이면 김영선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고 딴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갔겠죠. 그래서 김건희하고 깨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깨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명태균하고는. 그럼 지금 명태균은 이제 김건희하고의 교신, 뭐 카톡, 텔레그램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들고 있으면서 나 건드리지만 모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원래 지금 이 김영선과의 돈 거래가 올해 1월에 접수가 됐는데 수사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맞아요. 갑자기 수사하지 않은 거네. 김건희가 얘 집어넣어, 이거 아니겠어요? 네네. 명태균을 지금 까고 있는 거? 너 죽고 싶어? 이렇게 까고 있는 거죠. 추잡하고 이상한 싸움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권력 싸움들이 우리 국민들 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과연 그 이러한 두 분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은 버틸 수 있겠냐 이거야. 아까 조갑재 씨도 오늘 아침에 김순덕 동아일보 김순덕도 윤석열은 왕도 아니고 행동대장도 아니다 그랬어. 일단 지금 현재 조중동은 정말 이 사태에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죠. 이거 뭐 하는 거냐. 네. 왜냐하면 작년부터 김건희 정렬하고 그렇게 날렸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드러나면은 뭐 법적으로는 막 온갖 말로 빠져나갈 겁니다. 김건희는 조언했을 뿐이고. 네. 뭐 공천위원장은 난 예약받은 거 없다. 뭐 이러고 버틸 텐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아까 말한 대로 이걸로 갑자기 보수가 무너지진 않을 텐데 네. 의료 대란과 합쳐서 야 윤석열로는 무조건 이거는 다음 차기는 뺏기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죠. 이런 판단을 하죠. 그러면 지지율 마지막 20%가 버티고 있어도 버티면 뭐합니까? 3년 뒤에 정권 뺏기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이른바 친이 쿠데타 야 우리 보수가 윤석열 갈아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친이 쿠데타가 나타났죠. 네, 빨리 먼저 우리가 갈아치자. 지금 조갑재가 발동 걸었는데. 아, 그게 친이 쿠데타에 뭐라고?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야지 피해가 적다. 만약에 이름이 무너지다가 좌파한테 뺏기면 이건 몇십 년 동안 짓고 못한다 보수는. 촛불 나와버리고. 네, 그리고 제가 계속 그렇게 보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니네가 끌어내려야 된다. 우리가 끌어내려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몇십 년 동안 우리 국물도 없다. 그 여론은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럼 친이 쿠데타를 한다 그러면 어떤 세력이 중요? 한동훈이 그거 하겠 수 있겠어요? 아, 조갑재 세력이 하는 거죠. 조갑재석이 하는 거죠, 조갑재석. 아, 어떻게? 제가 참고로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보수만 대상으로 태블릿 검증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보수 인사를. 그 핵심 인물이 조갑재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보수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서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을 쳐버리면은 이거는 진보에서 치는 거하고는 차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거 저는 이제 보수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여론이 모아질 거라고. 아니, 친이 구태타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 정치 세력은요? 네. 애초에 범 친박하고는 원래 이건 사실은 물과 기름. 지금 얹혀 있는 건데, 박근혜 때문에. 이 세력이랑은 원래 안 좋아요. 원래부터. 윤석열과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억지로 붙어 있는 거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친박이라는 게 지금 어찌 보면은, 폐족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윤석열의 조작 수사로 시작됐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예. 친박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태블릿이라는 그 태블릿이니까 그럼 친박이 이거 안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어차피 조갑재나 이런 뭐 보수들하고 친박은 탄핵무효 테크집을 같이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저기 지사들 저 김진태라든지 김태흠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사람들 윤상현이라든지 다 친박이지. 다 같이 집회를 했어요. 탄핵무효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공천 때 뭐 물 먹거나 아니면 또 딴 데 가라 그래 출마했던 사람들도 꽤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친박들이 친이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물을 먹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아 대표적으로 김영선의 친박입니다. 아 그렇지. 친박이에요. 이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네. 과거에 이제 네. 친이계하고 친박은 서로 네. 물고 뜯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 정권 이명박이 훨씬 더 지분이 많단 말이에요. 박근혜보다는. 그럼 이제 엎어치기 한다면 친박이 엎어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도요. 네. 이 사람은 무조건 이기는 편에 줄 서는 그 스타일이어서. 네. 윤석 누나한테는 기어 다니는데. 만약에, 야, 이거 범 보수 진영에서 윤석 엎어치기 하자고 들어오면은. 네. 박근혜가 이거 가자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변희재 대표의 정보에 따르면은 조갑제라든가 그쪽 세력이 압제했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범 친박 세력이 결합을 해서. 네. 윤석열 거꾸로 튀는 친이부 태탈 하자. 네. 그러면 그거는 뭐 이제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아, 방식이 태블릿으로 될 겁니다. 태블릿. 왜냐하면 의료대란은 계속 죽어나가는 과정이 한마디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바로 엎어치 내년까지 가야 돼, 이거는. 이걸 지금 우리가 경고하는 거죠. 내년에 이제 공동물이 된다.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가야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국민의힘에 영향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게. 저는 1차적으로 태블릿 특검법을 범보수가 만들도록 당연히 하겠죠. 태블릿 네. 특검법.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되면 김영철 탄핵과 연결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 검사 탄핵할 때 보수인사 27명이 김영철 탄핵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문장하고 협력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협력될 수 있는 의료대란 문제로 협력을 해서 자구 협력으로, 왜냐면 내년에 다 죽어나가서 끌어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갑제가 빨리 끌어내자는 얘기거든요. 사람 죽어나가기 전에. 연말 안에 해야 돼요, 연말 안에.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움직여서 네. 특검법을 통과시킨다. 지금 민주당이 태블릿 특검에 소극적이어도 네. 국힘당에 치고 나가는데 이걸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국힘당 의원들이 그걸 국힘당이 방해한다. 막 하고 있는데 이걸 방해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걸 발의한다 네. 이거지. 네. 그건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인사들이라 그러면 뭐 친한계 쪽 사람들이라 해야 되나? 전 친한계는 전혀 안 나와요. 아까 친박 겸대. 친박계. 네. 친한계는 오히려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의 주범인데요. 아. 그쪽은 쿠데타라고 느낍니다. 아까 얘기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킬 수 있다. 뭐 그런 그러한 이제 생각이신 거네요. 자, 그래서 가을 전국에 대회전이 예상돼요. 네. 대표님 아주 국정감사 있지 얘기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이 문재인 수사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네. 수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세력이 윤석열과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엮였다 생각하고 있는데 문재인까지 당하게 되면은 뭐 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지. 끝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네, 이 문제도 이제 큰 거죠. 또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있고. 이거 참패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원래 이 교육감 선거는요, 원래 보수 진보를 딱 놓고 나면 서울에서는 늘 6대4로 보수가 유리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후보가 난립해가지고 맨날 졌는데, 지금은 6대4로 진보가 앞서 있어요. 지금. 후보가 난립했는데도. 난립 거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미 텃밭 자체가 윤석열 때문에 진보가 다수 앞서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제 진보가 이기는 거죠. 근데, 네. 전통적으로 현재는 이 서울은 늘 보수가 유리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조전혁 후보가 나왔는데 네, 단일화됐더라고. 저는 조전혁 후보가 어떤 방식을 쓰든지 나는 윤석열이 싫어요라는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려면. 지금 잘못 걸려가지고 이게 윤석열 중간평가로 가는 순간에 이거는 뭐 무조건 이거는 네. 못 이기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조전혁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그래요? 제가 그래서 무조건 무슨 수를 써도 나는 윤석열이 싫어라 이게 어떤 체라든지 예를 들면은 의사 문제 개입한다 의대 교육 문제 가지고 얘기하든지 하여튼 그래서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을 윤석열 똘마니로 보면 끝장난다 이거죠. 네네. 만약에 조전혁이 이긴다면은 윤석열이 싫어요 이길 수 있지 이대로 가면 뭐 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얘기 좀 할까요? 우리 대중음악평론가로 활동하셨죠, 전에. 이 민희진 대표 문제, 뉴진스 문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아니, 이 뉴진스 문제야말로, 예.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경제민주화, 막 경제개혁 많이 했는데, 이제 문화민주화, 문화개혁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방석이라는 그 하이브의 대주주가, 뉴진스라는 민희진이 만들어낸 이 그룹이, 네. 자기가 직접 만든 그룹하고는 달리, 한마디로, 약간 배다른 자식 개념인 거야 이게. 민희진이가 나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가 직접 만든 게 있어 걸그룹이.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뉴진스의 그 청순한 컨셉을 그대로 베껴서 방시혁이 따로 만든 아일릿이라고 따로 만든 다음에 민희진과 뉴진스를 죽여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왕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왕은. 근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자기가 대주주라 해가지고
뉴진스는 이 회사에 엄청난 자산인데 이 자산을 네. 죽인다고 하면 배임죄 네. 예, 예. 엄마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예. 아, 여기에 이제 이 뉴진스와 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네. 네가 대주주라고 이럴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창작자와 이런 예술 아티스트를 존중해줘야지 네가 돈만 때릴 수 있냐 붙어버렸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하이브가 이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넘어왔어요. 오. 야, 상쇼 이러면 되는 거냐. 네가 아무리 힘이 세도 네. 뉴진스라는 살아있는 아티스트가 있고 팬들이 있는데 네가 마음대로 죽일 수 있냐. 네. 그래서 이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되군요.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네. 변 대표님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혼하시게 되면 좀 바쁘실 테니까 좀 한 주나 네, 신혼여행 가고서 저도 이제 좀 아까 말한 대로 가지고 보수 조직화에 예, 예, 예. 그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날 또 뵈야죠. 예, 그렇죠? 예, 뉴스 커멘터리 예. 장선 변희재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 변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변 대표님 보내드리고 우리 저 TBS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된 TBS 노동조합의 송지현 지부장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TBS 노동조합의 송지현 지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송지현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이 많으시죠, 요즘에. 네, 요즘 정신이 좀 없습니다. 네, 어제 일제히 보도가 돼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TBS의 이성구 대표가 전 직원 해고 예고 문서에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네. 자기는 사장직을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네. 사실 아마 어제가 저희 월급날이었습니다. 하하 참. 15일이. 네. 그런데 사퇴를 하겠다고 한 날은 9월 24일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임금 체불에 대한 그 대표의 그 형사처벌 문제도 있고요.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네.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24일에 본인은 사퇴를 하면서 네. 문제는 사퇴만 하면 되는 건데 예. 사퇴하는 와중에 중요한 결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전 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입니다. 와, 다 통보 받았어요 그럼? 아직은 안 받았네. 결재만 네, 했네. 받지 않았고 네. 해고 통보를 위한 계획서가 네, 지금 공지 글로 올라온 거죠. 이야,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네. 저희도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게 네. 그게 대표의 단독 결정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TBS의 그러니까 정규직이죠. 정규직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가장 원래는 한 360, 70명 정도였거든요. 네. 현재 뭐 희망퇴직이나 아니면 퇴사를 해서 남은 인원은 240명 정도입니다. 그 비정규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사니까. 저희가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 네. 그 사실은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원래 글쎄 TBS가 제가 잘 압니다. 그렇죠.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 수련 기간은 비정규직 비율을 좀 낮추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거든요. 아, 그래요? TBS 대부분의 직원들은 거의 정규직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을 한 거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하고 다른 출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네. 새로운 법인을 박 시장 때 그것이 만들어진 거죠, TBS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 산하에 있는 사업소였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용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방송사에 대해서 네. 최소한의 간섭만 하고 네, 재정 지원은 하겠다. 네. 기조 아래 예. 저희가 사업소에서 재단 법인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제작 자율성이 그때서부터 좀 굉장히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활발한 프로그램들을 저희 스스로가 자율성 하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랬던 시기가 2020년부터예요. 저도 이제 그 TBS에서 제가 그 앵커를 한 4, 5년 했잖아요. 네. 잘 아는데 그 당시에는 TBS 직원들이 5년마다 발발발 떨어. 5년마다 새로운 면접을 봐야 돼.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박 시장이 재단을 만들면서 법인화 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줬던 것이죠. 자,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우리 지부장님한테 여쭤봤던 거는 현재의 사태를 우리가 추측하는데 해설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지금 제일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게 240여 명의 TBS 직원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예. TBS가 폐국될까라는 두려움이 사실 2년 동안 있어 왔고. 아, 그래요? 그래도 설마 방송사를 폐국할까라는 그런 마음 한켠 있었지만 예, 또 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든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예. 그 두 가지 양가적 감정에서 계속 있었는데 예. 지금 올해부터 출연금이 완전히 다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고 네. 또 지난 9월 10일에는 출연 기간에서 서울시가 해제해버렸어요. 해제 신청을 했고 행안부가 그거를 승인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 서울시와 어떤 관계도 없는 예. 그런 곳이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그러니까 박 시장 때 재단으로 독립했다 그래도 서울시 네. 예산 한 70%를 지원해줬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오세훈 시장이 끊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끊었다라기보다는 지난 2022년에 그 지방 자치단체 그 선거가 있었어요. 예. 지방선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의회 그러니까 서울시의회가 그때 그 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율이 9대1이었어요. 국민의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방선거 때 네. 7대3으로 국민의힘 7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7월 2일 날, 1월 1일 날, 새로운 12대 서울시 의회가 개원하면서 예. 단 나흘 만에 예. TBS 지원을 완전히 끊는 조례 하나를 발의해요. 그게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의 두 번째 조례안이었어요. 이야. 네.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겠어, TBS가? 그놈들이. 너무 급했나 봐요. 하루라도 빨리 없애라. 네. 그래서 지금 예, 출연금이 다 이제 끊겨버렸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은 임금 체불 상태입니까? 네, 6월부터 임금 체불이 들어갔고요. 네. 9월부터는, 네, 어제부터는 전혀 임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제 그럼 한 분도 못 받으셨어요? 네. 빵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솔직히, 네. 이런 상황들을 사실 예측해 왔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이 개정돼서 후원의 길을 열면 그때 네. 저희가 후원이나 아니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열심히 뛰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 네. 네.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네. 이건 방송 송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같네요. 지금 지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관 개정을 해서
TBS 방송국이 후원을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걸 좀 하자. 그러면 좀 서울시 출연기금이 안 들어오더라도 네. 예산 책정을 안 해주더라도 안 하더라도 네. TBS 방송국을 살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셔서 그걸 정관 바꾸려고 했는데 그걸 방통위에 제출했는데 방통위에서는 노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인데요. 네. TBS가 아시다시피 상업 광고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 맞아요. 네. 왜냐하면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받지 않냐라고 하면서 방통위가 이거를 좀 보류해 놓은 상황에서 이 상황이 터진 겁니다. 네. 근데 서울시 출연금이 완전히 끊겼으면 예. 외부에서 다른 뭐 방송사처럼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출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서울시와 관계가 끊어지면서 네. 이제는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삭제해야 되는 정관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 정관을 방통에서 허가해주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보통 정관 개정이라고 하면 지난 저희 TBS 같은 경우에는 3월에도 정관 개정을 했어요. 예.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상파 두 개의 지상파 라디오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상파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유무 기관이 방통입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을 하려면 이사회가 의결하더라도 방통위가 그걸 승인해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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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러면 네. 그 담당 공무원, 네. 과장이 전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네네. 과장이. 근데 이번 정관 개정은 네. 공영방송이었던 TBS가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다가 네. 민간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계속 지배구조가 바뀌는 되게 네. 중대한 일이라고 본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YTN의 네. 최다의 출자자 변경 승인에 준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이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위원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해주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방통위는 1인 체제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5인 합의제 기구잖아요. 네. 근데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결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뭐 한두 명이 다 했잖아.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출연기간에서 해제됐고. 네. 사업 광고도 허용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모든 기관에서 나몰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TBS 방송국 문 닫으란 얘기네. 직원들은 다 거리로 나가고. 그런 얘기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TBS 민영화가 아닙니다. 소멸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 지상파 채널, 라디오 채널, 황금 채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저희가 정관 개정이 지배구조가 서울시에서 민간 영역으로 바뀐 중대한 사안인 거 맞아요. 신중한 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정관이 변경되지 않으면 TBS가 재정을 독립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되고 뭐 시민들로부터 후원도 받을 수 없어요. 방송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재단을 해산하고 예. 주파수를 반납해야 돼요. 아, 주파수를 반납해야 돼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주파수가 저희가 95.1MHz와 101.3MHz가 있는데요. 네. 그걸 반납하면 통상 방통위는 새 사업자를 찾아요. 그러면 지금 네. 이게 저희가 95.1이 굉장히 황금 주파수입니다. SBS와 MBC 사이에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듣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파수인데 네. 보수 언론들이 이 주파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종편들도. 예. 그래서 이 TBS 주파수를 종편이 나중에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나중에 라디오에서도 이제 땡연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엄혹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전원 해고 예고 결정을 했으면은 이제 네. TBS 지금 95.1 라디오에서는 방송 송출이 이제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네. 최소 인원만 네. 남기고 그러니까 필수 인력만 남기고
모두가 무급식에 들어가거나 해고를 하게 된 상황이면 방송은 10월까지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이거 사측에서? 네. 그렇지만 필수 인원한테 줄 돈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 체불인 상태에서 지금 방송을 유지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 네. 직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그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익명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네. 추석 때도 내려가지 않았다. 응? 추석 때도 내려가지 못했다. 아, 예. 집안에만 있는데 너무 우울하다. 이게 사실 뭐 시청취권 문제 있죠. 서울시 시민들을 위한 그 방송을 저희가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저희도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네. 저희가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니라 힘든 거는 지난해 3월부터였어요. 네. 제작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외부 진행자와 외부 출연자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예. 자리를 내부에 있는 직원들, 아나운서들과 피드들이 어렵게 힘겹게 메우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막 한 사람이 뭐 6인의 역할까지 막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됐고 지금은 이제는 그것까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정치적인 문제 아니었겠어요?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으로 다수석으로 넘어가고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그동안에 네. 윤석열 정권이라든가 이쪽에 비판적이었던 TBS를 없애버리자 뭐 그런 작전 계획도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당연히 지금에서 보면 네. TBS가 편향적인 방송을 했다. 시민 세금으로. 물론 그런 프레임 충분히 저희도 어느 정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특정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방송사를 그냥 공중분해 시킨다는 이 사실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TBS 사태를 제가 표현을 하자면 네. 이건 권력이 아마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에 권력이 방송사를 문 닫게 하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9월 11일 날 네. 저희가 출연기관에서 해제됐을 때 예.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았냐면 네. TBS가 정치바람 타다 추락한 거다. 허허허. 그동안 방송 본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네. 정치방송하고 편파방송해서 결국 이런 사태가 불러온 거다. 그리고 TBS 이런 추락을 봐라. MBC도 조심해라. 네, 이런 보수 언론들의 프레임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아니 어떻게 같은 방송사 언론사들이 언론사 스스로 예. 권력이 방송사를 날려버리고 있는데 네, 네. 그 권한을 아예 권력한테 쥐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TBS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그 죄값을 물어서 없애기 시작하면 과연 네. 살아남을 언론사가 있을까? 그러면 이건 되게 민주주의의 후퇴다. 그리고 이걸 꼬집는 언론사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자, 지부장님은 그 거의 노동조합이 두 개죠, TBS가요. 네, 맞습니다. 지부장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싸워왔고 또 외부 집회도 나가셔서 발언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국민들에서 일부 시각은 아니, 그동안에 좀 더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파국이 올 거로 예상하고 구성원들이 네.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 듣고 계시죠? 네. 그 문제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할 말 있습니다. 아, 하세요. 네. 네. 시민들에게도, 권력에게도, 네. 그 다음에, 방송사, 언론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어떻게 보면 되게 논쟁적인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탄생시키고 또 소멸시킨 곳이 TBS입니다. 아, 예. 되게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굉장히 논쟁적이었고 네. 제가 생각할 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엘리트 저널리즘에 대한 균열을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그래요?
단순한 기계적 균형이나 팩트 중심의 시사 방송이 아니라 네. 어떤 특정 인물이 어떤 관점을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방송이었는데 네.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했다는 겁니다. 네. 네, 물론 관점이 정파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네. 솔직히 청취율 1위를 6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요. 대단했네. 당시 많은 언론 종사자들이 김어준 뉴스공장을 옐로 저널리즘으로 비하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저는 방송 작가 출신이고 네. 대중들을 그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제가 느낀 거는 언론 종사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네, 느껴졌거든요. 예.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인기가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언론에 느꼈던 뭐 아쉬움, 답답함을 뉴스공장이 어느 정도 해소해주고 소구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네.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TBS가 예산 압박으로 주요 프로그램들을 종영하게 됐을 때 언론 탄압의 프레임으로 작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들은 탄압보다는 옐로 저널리즘을 퇴출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서 되게 방관의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기성 언론들이, 네. 그리고 저희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좌우로 나눠지면서 네. 시민 혈세로 정치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저희를 비판했고요. 네. 또 진보 시민들은 네. 내부 구성원들이 탄압에 너무 쉽게 굴복했다는 이유로 되게 냉소적이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예산을 끊었던 상황에서 네. 저는 제작을 더 이상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이나 네. 아니면 신장식 변호사나 예. 아니면 정준희 교수님, 네. 뭐 변상욱 기자님 예. 편의를 줄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그거는 모든 이제 것을 떠나서 네. 특정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방송사 하나 통째로 날려버리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시민들이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뉴스공장. 예산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인기 있었고 사회 영향력을 했던 프로그램을 제작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겟이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의회라든가 윤석열 정권으로 향해야 되는 것이지 내부 구성원들한테만 향하는 건좀 무리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1년과 2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부장님. 뭐 개인적으로 더 회한이 드시겠지만. 어떠십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네. 팬분들이 아마 TBS 많은 프로그램들을 시청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 맞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선보였고 많았어요. 네. 큰 사랑을 받았고 네. 또 TBS 유튜브를 통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그 놀이터처럼 머물면서 맞아요. 굉장히 TBS에 애정을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애정이 한순간에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거를 저희가 네. 느끼는 거는 프로그램 제작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좀더 싸웠으면 좋았겠지만, 네. 네,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어떨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는 걸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정을 끊어버리니까. 저도 방송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또 TBS도 일도 했었고. 보면 이게 방송이라는 것이 뭐 앵커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거의 제작진들이 엄청나게 같이 고생하면서 만드는 건데요. 그죠? 맞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아무래도, 적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뭐 민주당의 과방위 의원들은 좀 만나보셨죠? 이게 지금 송전 지부장님 노조는 그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 산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부라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듣기에는 언론노조연맹위원장하고 민주당의 과방위 국회의원들하고 좀 미팅도 여러 번 하셨다 그러던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TBS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이었잖아요. 네. 서울시 출연기관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1990년대부터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 쪽에서는 TBS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그냥 지켜보기만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지만 무력했습니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소외됐어요. 21대 국회 때 가방에서 TBS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죠. 근데 다행히도 21대 국회가 탄생하면서 지금 가방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가방의 위원장이고 김현 의원이 간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굉장한 관심을 보였고 최근에서야 이제 TBS에 대한 언급들이 되고 민주당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 시즌이잖아요. 10월부터 아, 그렇죠. 10월 7일부터입니다. 10월 15일 날 YTN과 TBS 그두사두 개의 그 관련돼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도 거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나요? 네, 제가 참고인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월급이 아예 안 나오고, 월급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 전원 해고 통지는 아직 안 받은 거죠. 네,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진 않았습니다. 이게 해고가 되, 계획서가 나온 거죠. 네, 해고가 되면은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지부장님도 해고되면은 어떡해요? 일단 저희가 이 상황을 좀 되돌려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이성구 대행, 지금 그렇죠. 도망가신 이성구 대행이 버튼을 눌렀던 게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서라는 관점이 지금 많아서 이 부분을 다시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사직서를 제출하기 제출하고 전에 그 해고에 사인한 것이 아니라, 사직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네. 사인했다. 이 시점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해고 이게 계획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이사회를 통해서 뭐 새로운 대응을 다시 오게 한 다음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구성을 같은 하고. 거라도 빨리 시작하셔야겠군요. 예를 네. 든다면은. 근데 이제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지켜내야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그게 가장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그죠? 네, 가장 큰 고민입니다. 분위기 좀 어때요? 저도 거기 아는 분들이 꽤 있는데. 분위기는 사실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라는 거 아시죠?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핍박받는 상황이 계속됐고, 돈줄을 죄면서 저희를 길들이고, 제작진들이 방심에 계속 끌려가고 또 서울시로부터 계속 감사를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하루 이틀 뭐 두세 달이 아니라 1년 8개월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담담한 마음은 있어요. 마음을 비웠어요. 네. 마음 비우고 이제 싸워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국회 민주당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고 관심을 좀더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좀 늦은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늦었죠. 많이 네. 늦었어요. 그런 점이 안타까운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과방 의원들하고 인터뷰할 기회가 생기면은 TBS 문제에 대해서 꼭 질문지를 넣어서 한번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부장님 어떻게 저희가 연결한 날이 해고 통보는 안 됐지만 해고 예고 결정을 네. 사장이 사인하고 난 다음 날 연결이 됐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너무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지부장님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이 있었던 것도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뭐 그러면 감사하죠.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뭐라고 좀 네.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 힘내시고 여러분, TBS를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 송지현 지부장. 송지현 지부장은 본인이 얘기했습니다만, TBS 라디오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을 뒤에서 작가로서 활동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명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여튼 지금 생존의 문제 그리고 방송을 박원순 시장이 중요하게 디자인했던 이 방송을 지키는 이런 싸움의 문제로 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이 문제 다 해결될 거예요. 방통위가 갈리니까. 그러나 그때까지 잘 버텨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의 과방위 국회의원들도 좀 많은 신경을 써서 이것을 단순하게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95.1, 네, 95.1 이 TBS 방송이 제가 잘 압니다만 전에는 이 교통방송이라 그래갖고요. 이명박 때는 이 완전히 정권 덫을 했던 방송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 시장이 들었으면서 뭔가 좀 객관화되고 중립화되고 그리고 이것이 별도 법인화 작업이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스스로 구성원들이 의식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갔던 방송이다. 그리고 그래서 완전히 전원 다 해고 없애고 새롭게 해서 폐국해서 채널 새로 종편에 넘겨갖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과 흉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내일 저희는 우리 저 누굽니까 김대남 그 공천 김대남 그 누구죠? 그 전 비서관 공천 개입 문제를 같이 취재했던 이명수 기자는 저희가 화요일 날 출연했었고 장인수 기자가 내일 출연합니다. 장인수 기자가 출연하셔서 그 실제로 리포터도 제작하고 그 정리하신 분이죠. 취재도 같이 했고 장인수 기자에게 전반적으로 공천 문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또 취재 후 일담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김한규 의원이 출연하시는데 왜 김한규 의원이 출연하냐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하는 얘기가 체코에 가서 원전이 잘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원전 수주가 잘 됐고 그것이 잘 될 것이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지적배상 문제는 소송은 잘 정리될 것이다. 원전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한규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왔고 오늘 아마 국회에서도 산자위 상임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코의 원전 수준은 가능한 것인지 원전 동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김한규 의원께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계획입니다. 자 내일 아침 9시죠. 여러분 네 지금도 네 엘렌 안님이 네 교수님도 올해 방송 지켜주세요. 네, 저는 지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예. 엘레나님, 감사합니다. 엘레나 팀인데 제가 클로징을 까먹었어. 예. 예, 하여튼.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옥동자가 탄생하려면은, 많은 고통과 그걸 견뎌야만 옥동자가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안타까움과 분노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옥동자가 탄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사실이요. 예, 그래. 얘네 갈 때까지 가봐라. 할 때까지 해봐라. 그럴수록 그들의 종말은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옥동자를 순산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대한민국의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해서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국민 생활정치, 국민 생명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